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부인의 목걸이입니다. 이 목걸이. 이 목걸이가 진짜인지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6,200만 원이라고 하네요.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고 하지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6,200만 원짜리 목걸이 김건희 여사 것인지 지인에게 빌렸다고 하는데 확실히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재산 등록에도 없고 지인에게 빌렸으면 그렇게 빌리면 되는 것입니까? 김영란법 문제 그리고 또 차용증은 썼는지 모두 다 묻고 싶습니다. 어느 지인이 그렇게 6,200만 원짜리 목걸이를 갖고 있었는지 낱낱이 밝혀야 될 것이다. 묻습니다. 이것은 팔찌입니다. 팔찌. 이 팔찌도 1,500만 원짜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맞는지 1,500만 원짜리가 맞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브로치는 2,500만 원짜리라고 하는데 그것이 본인께 맞는지도 진짜인지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빵이 없으면 케이크 먹으라고 하시죠. 라고 하는 말을 되돌려드리고 싶습니다.